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시리즈 두 번째 미녀와 야수를 컨셉으로 쉐이커들을 만들어 볼게요. 미녀와 야수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인 무도회 장면이랑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쉐이커에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 12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촬영해볼게요. 두 개 다 제가 원하는 색으로 딱 잘 나왔어요. 이제 뒷면 사포질 해줄게요. 이제 앞뒷면을 막을 OHP 필름 4장을 잘라줄게요. 뒷면 먼저 붙여줄게요. 이제 뒤집어서 파츠들을 채울 건데요. 미녀와 야수 하면 또 장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요 한 개는 이 장미 펜던트를 안에 넣어서 워터 쉐이커로 만들어 줄게요.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6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뒤집어서 앞면 꾸며주고 도밍할게요.
이대로 6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미녀와 야수를 컨셉으로 만든 쉐이커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는 무도회 장면을 컨셉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춤을 추는 벨과 야수 머리 위로 금빛의 조명이 차르르 떨어지는 장면을 표현해 봤고요. 또 하나는 벨하고 야수하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독서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듯한 장면으로 표현해 봤어요. 안에 미녀와 야수의 시그니처인 장미도 넣었고요. 미녀와 야수는 두 캐릭터가 서사가 탄탄해서 그런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서 진짜 한 몇십 번은 봤을 정도로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인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을 이렇게 직접 굿즈를 만드니까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만드는 동안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른 디즈니 고전 영화들도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작품을 주제로 만들지 고민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